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자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으로 들어왔었던 바로 외래동이 틸라피아 이 괴물 물고기를 제가 오늘 잡으려고 왔는데요. 이곳은요 바로 실내 낚시터입니다. 자 이곳에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. 저 처음에 동남아 온 줄 바로 이곳입니다. 짜란. 와 이거 보세요. 진짜 동남아의 실내 낚시터 온 듯한 그런 비주얼인데 와 대박이죠. 자 오늘 잡을 물고기는요 바로 아프리카에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용어로 역돔이라고 불리지만 역돔은 아니고 이제 시클리드과에 속하는 아프리카 물고기입니다. 지금 여기가 지금 규모가 큰데 제가 배회한 거잖아요. 네 아유 자리당 3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1200만원이요? 자 여기서 한번 네, 역돔 틸라피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맛있는 거 이거 에? 이거 좀 불려야 돼요. 아. 여기 냅두면 지가 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떡밥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낀 후에 던져보겠습니다. 야 얘네가 손맛이 좋대요. 그리고 사람들이 잡아서 먹기도 한대요. 아, 이런데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네. 여기가 수온이 좀 따뜻하게 해서 28도 정도에서 30도까지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시는데 야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. 우선 여러분 저 던졌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엄청나게 더러운 일명 똥물에서도 잘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 미래 식량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악성 외래종 탑100 있죠.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잡아서 먹어볼 수 있으면 먹어보고 아니면 키워볼 수 있으면 키워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크기가 작게는 뭐 20cm, 크게는 막 50cm까지 큰다고 합니다.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인데 도와줘! 선다, 선다, 도와드릴게요. 들어, 들어! 우와! 야! 잡았다! 잡았어! 도와주세요! 뭐 해? 빨리 올려! 야! 야! 말했죠, 내가 잡는다고. 와, 잘하네! 지금 내가 미끼를 잘 만들어준 거네! 야, 아니, 잘 꼈어, 잘 꼈어. 아니, 야, 야, 이 크다! 야, 이 정도면 괜찮다. 손맛 어땠어요, 손맛? 어우, 죽여주네. 죽여줘요? 죽여줘요? 야, 자, 여러분. 제가 진짜 오자마자 한 번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잡았는데 보이시죠? 진짜 잡아서 좀 보여드리자면 안 잡혀요. 아, 안 잡히네. 이 친구가 진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역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비닐이라든지 이제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게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하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 이제 출신이고 거기가 원산지예요. 크기는 한 대략 한 20 후반 정도 되는 남짓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얘네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해사를 한다고 합니다. 대신에 이제 사시사철 이제 공장이나 이제 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구피천 아시죠?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살아가는 게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뭐 생태계 교란종이나 이런 걸로는 지정이 안 됐어요. 우선 잡았으니까 넣어놓도록 하고 이 친구에 대한 또 독특한 정보가 있는데 그거 또 알려드릴게요. 자 우선 들어가 있어라. 자 여러분들 다들 실패하시는데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2차 시도. 근데 없었어요.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. 아이 제가 잘하는 거죠. 아 여러분들 지금 방금 넣자마자 입질 나와서 땡겼는데 못 잡았어요. 왔어요 왔어요? 왔어요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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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잡았네. 이야. 오우, 야. 오, 빠졌어. 오, 롱브루. 오케이, 나이스. 아이, 뭐야. 당신이 이길 수 있어. 오, 빵님. 그럼 이제 놓쳐줘요, 이제. 어, 여기 또. 오, 야. 아니야, 아니야. 낼름 꺼냈지. 어, 손바닥 보라고. 아이고, 잘했어, 아~ 나게. 자, 여러분, 잘 포장되어 있는 거 여기다 넣을게요. 들어가. 오케이. 자 지금 한 마리씩 잡았는데 보거씨는 지금 잡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입질이 안 와요.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아 제가 원래 마지막에 큰 놈 잡으려고 원래 대물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죠? 요 분은 원주민이신 것 같은데 뭐 하세요? 잡았어요? 현지인이라고 해주세요. 원주민이 아니라. 아 그러네 현지인이시네. 어때요? 이게 입질 와요? 입질은 오는데 네. 작아서 안 잡고 있습니다. 아 세월을 낚고 있는데 세월을 낚으려면 좀 큰 세월을 낚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데 입질이 좀 사라졌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이 친구들은 이제 베트남, 필리핀, 뭐 아프리카 등등에서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이 친구들이 튀겨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맛도 굉장히 좋아서
그런데 회로 먹거나 또 생으로 먹는 거는 기생충이 많아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. 좋네. 구력장 잡아왔네요. 구력장 아닌데요? 뭔데요? 물배추요. 여기 진짜 고대 언어도 잘 살겠다. 그냥 뭐 피라루쿠라든지 아니면은 뭐 엘리게이터 가라든지 뭐 그런 거 오스카 막 이런 아이들 있죠. 보통 이런 데 잘 살 텐데 진짜 여기 약간 컨셉 테마도 잡으셔가지고 굉장히 잘 해놓아가지고 오늘 나름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재정씨 보건님이 한 마리 잡으면 바로 복귀할 거고요. 저 같은 경우에 한 마리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자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되게 많은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부분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태계 교란종이나 그렇게 이제 다른 쪽에 서식을 할 수 없고 가을쯤 온도가 소온이 낮아지는 시점에는 모두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세계적으로 온도가 따뜻한 나라에는 이 친구들 유입이 되면은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거침없이 번식을 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친구들은 바로 마우스 브리더이기 때문인데요. 빵님 마우스 브리더 뭔지 아시나요? 한번 유창하게 한번. 이 라가리 브리더라는 거는 라가리에서 뭐 아이돌 새끼도 키우다 보면 라가리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. 그래서 새끼 잡아 풀어줄 때 입을 구해가지고 새끼가 입에 나와요. 네. 또 놀다가 좀 뛰어가서 싶은 게 다시. 오. 그래서 입에서 키우는 게 라가리 브리더. 와 정확합니다. 오. 잘했어? 멋졌어. 멋있게 편집해줄게.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절대 회나 생으로 드셔서는 안 되고요. 기생충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. 분명히 여기 안에 하면은 디스토마, 흡충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. 지금 얘는 거의 30은 될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 막상 보니까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빵님이 가져가시고 이건 제가 데려가서 아마 이제 먹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해외에서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 친구들 비닐 껍질로 해가지고 상처 치료하는데 피부 회복하는데 그렇게 좋대요. 무튼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직접 해보진 못할 것 같지만 무튼 그렇습니다. 와 야 이제 막판에 잡았네 또. 그래도 내가 제일 큰 놈 잡았네. 그리고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랑 아까 없는 거 있었잖아요. 줄무늬가 있는 게 수컷이래요. 이게 수컷이에요? 없는 게 암컷이고. 아 항상 수컷이 화려하잖아. 손질된 텔라피아를 역돔이라고 부르죠. 올릴게요. 이야 이게 한 30cm 됐던 거죠? 그쵸 한 30cm 됐는데 손질되니까 이만해지네. 야 그 2인으로 식사할 때 찌개랑 먹으면 딱 좋겠네. 이거 가고 있습니다. 근데 해외에서는 튀김으로 많이 먹는다 하지만 저는 지금 튀김기가 없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숯불구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숯불로 한번 즐겨보려고 하는데 이거 갑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. 아 비주얼 봐. 엄청난 비주얼이다. 자 우선은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한번 담백하게 한번 바로 먹어봅시다. 오우 탱글탱글해요. 이 소금구이 그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봅시다. 자 먹어보겠습니다. 표정이 안 좋은데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네. 흙내가 나. 가물치 같아요. 근데 부드러운 가물치. 여러분들 그 이게 맛은 괜찮은데 흙내가 나요. 이게 맛 없는 건가? 냄새 나네. 흙내가 나요. 제가 흙내가 몰랐는데 이게 흙내네. 아~ 불닭 소스면 불닭볶음면 소스 가져왔거든요. 이거 위에서 뿌려서 한번 먹어봅시다. 이거 소스 뿌리면 또 맛있을 수도 있어요. 그만 너무 맛있어. 눌러 내려간다 떨어진다. 내 생각에 이쪽도, 이게 흙내만 안 나면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에 영양가가 좋은 어종일 건데 어때요? 괜찮죠? 너무 맛있다. 이게 흙내만 없으면 진짜 맛있는 어종일 것 같습니다. 그 해외에서 왜 튀겨서 소스랑 먹는지 이해가 가는 맛. 맛있어요.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굳이 잡아서 굳이 먹진 않겠습니다.